안녕하세요. 저희가 갑자기 고성에 가는 구름바다 농원에 가는 길에 신랑이 갑자기 와, 이게 너무 이쁘다 하면서 멈춰주네요. 요거는 찔레꽃이죠. 해당화하고 약간 구분이 안갈 수도 있는데 해당화는 좀 잔털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기는 페랭이 같아요. 동백꽃도 있고요. 저기 수국에 그 화초 양귀비 있죠. 요큰 장미꽃이에요. 둥글레꽃이에요. 어머, 자연식물들 예쁘네요. 라일락도 있고요. 수련 저도 집에 하나 있어요. 근데 너무 작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파나무. 늘푸른 식물원입니다. 다 둘러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가던 길에 멈추어서. 차소리와 함께. 큰일이지요. 식물만 보면 본능적으로 내리고 싶고. 와, 뒤쪽으로 저쪽 산과 함께 이 꽃길이 만들어져 있네요. 보관 장소인 것 같아요. 보리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혀 있는데 바람 불어 넘어질까 봐 미리 눕혀 놓으신 것 같고요. 와, 장미. 와, 왜저 자스민 줄 알았어. 자스민은 아니고. 중나무도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죽이 너무 이쁘네요. 잔잔하니. 이렇게 단지도 해놔서 예쁘네. 만병창. 저기 목단나무. 지금은 아카시아가 피는 철이라서 아카시아 꽃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향이 코를 찔러요. 너무 좋아요. 어머, 수련, 수련. 뒤편으로 제가 지금 와봤어. 와, 오렌지 같아요. 이게 고무나무인데 우위를 잘라서 이렇게 수영을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아주 멋진 고무나무가 될것 같아요.
마치 개나리 같아요. 개나리는 아닌데, 안내받을 분이 안 계셔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자세히 보시겠어요? 개나리는 아니에요. 잎이 노래요. 근데 마치 개나리인 듯 보여서 인조 개나리인가 했어요.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름을 몰라요. 본격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아저씨랑 구경을 해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